매니징 시리즈 오브 태스크들을 시리즈 하나의 태스크가 아니라 여러 태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enumerable이 1부터 100까지 있고 그런 다음에 스트림에서 1, 2, 3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 해서 아규먼트를 세 개를 받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컨커런트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 태스크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구성이 된 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태스크 어싱크는 어떻게 되나요? 태스크 어싱크든 혹은 태스크 스타트든 태스크 스타트든 간에 그럴까요? and 태스크 스타트 have no limit입니다. limit to start tasks. 태스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the number to start the number of task. 태스크의 숫자에 제한,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0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1000개를 할 수도 있고 만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심하다면 100만 개를 동시에 100만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 개를 태스크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니까 컴퓨터 CPU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하가 이걸 로드라고 얘기하는데 CPU 로드가 너무 크게 되죠. 그래서 CPU의 로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이에요.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은 싱크 스트림. 그러니까 태스크 어싱크와 태스크 스타트는 둘다이 용도가 뭐예요? 이 용도. 이 용도는 아투 어싱크로나이즈라고 할까요? 어싱크로나이즈 more than one task. 하나 이상의 태스크를 어싱크로나이즈 혹은 and to non-block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도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두 개의 어떤 이 툴은 어쩌면은 컴퓨터 시스템에 상당한 부하가 발생할 수가 있죠. 시리얼 싱크로나이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남 같은 경우는 이남은 다 싱크로나이즈예요. 이남 뭐뭐 되는 건다 싱크로나이즈인데 얘는 has no CPU burden problem. burden problem. 아무런 CPU에 버든을 주는 그런 문제가 없죠. 왜냐니까 원 바이 원이잖아요. 원 바이 원. 하나 끝내고 다음에 또그 다음 거 끝내고 또그 다음 거 끝내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근데 태스크 싱크나 태스크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CPU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요걸 좀 제한을 주자는 거. CPU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주는 게 어싱크 스트림입니다. is to restrict of 태스크들의 수. 태스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프로세스들이에요. 프로세스들의 수를 제약하는 거예요. 어디에 제약하느냐 하니까 to the number of 일반적으로 코어 over the computer. 컴퓨터의 코어의 수, CPU 코어. 보통 이제 컴퓨터가 요즘 다 멀티코어 컴퓨터예요.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CPU 내에 여러 개의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어와 CPU 개념은 우리가 중등 1년차, 2년차에서 다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코어 수의 그 태스크,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태스크의 수를 거기에 제약함으로 해서 너무 많은 태스크들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거. 이게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예제가 있어요.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나요? 해서 태스크 이번에는 샌더 체인지 3. 세 번째입니다. 체인지 3에서 테스트 어싱크 스트림 샌더 이메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노트파이 올 이것도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먼저 빠져나가야 되겠죠? 빠져나갈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이 Change 2 여기 있는 코드는 다 비활성화시키고 Change 3에 있는 것을 다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컴파일 하죠. 자,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Task Async Strea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Send Email 달라진 거는 여기
이 부분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4개를 돌리는 거잖아요. 첫 번째 예제부터 task async stream email send email 이메일 각각의 send email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예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엉뚱한 게 날라왔네요. 이걸 복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드 넣고 볼까요? 하면 이렇게 function 해서 task build stream 해서 이런 function이 리턴이 돼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async stream이 리턴하는 값은 리턴되는 어떤 결과 값이 아니라 function을 리턴해요. function. 상당히 재밌죠? function을 리턴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function으로부터 값을 찾는 것은 요 이남이 값을 찾습니다. 얘는 return이에요. return a function. 그리고 얘가 enum to list 이 부분 있죠? enum to list가 얘가 convert the function to real result 실제 result로 변환시키는 거. 요게 enum to list 가능한 그림입니다. 왜 이렇게 이게 가능한지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음에 send notify all 볼까요? 이번에는 send notify all 이메일 하게 되면 여기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enum to list를 이란 겁니다. enum to list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요게 밑에 있는 요거랑 같은 겁니다. 그렇죠? 요걸 이번에 넣어보죠. 그래서 요렇게 하니까 3초간 기다렸다가 3초 뒤에 다 결과가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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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죠. 니하오, 헬로, 홀라, 니하오, 곤니치와. 홀라는 이게 스페인어죠. 스페인어고 니하오는 중국어고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곤니치와는 일본어로 안녕하세요네요. 보니까 저도 지금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어시카 스트림은 좀 뭔가 보죠. 맥스 커런시를 만약에 맥스 커런시는 기본적으로 코어의 수입니다. 코어의 수이지만은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걸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말로 만약에 1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태스크가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하고 또 하나 끝내고 또 하나하고 하나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경우예요? 이건 그냥 싱크로너스와 똑같죠. 싱크로너스와 동일합니다. same to 싱크로너스입니다. 맥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추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여기죠. 이렇게 맥스 컨커런시 맥스 컨커런시를 1로 줬어요. 1로 주고 다시 한번 리컴파일 한 다음에 notify all 아니죠. notify all 가져야 되겠네요. send notify all 이메일 요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러면 3초 뒤에 하나가 나오고 그죠? 하나 나왔죠? 그리고 또 3초 뒤에 하나 나오고 또 3초 뒤에 나오고 3초 뒤에 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 값은 3, 4, 12, 12초 뒤에 리턴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턴 밸류입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출력하고 있느냐니까 샌더 얘가 출력하고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notify all의 리턴 값이 아니라 샌더 이메일이라는 펑션이 실행하면서 사이드 이펙트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싱크 스트림, 어싱크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싱크 스트림 리턴 밸류입니다. 리턴 밸류. 리턴 밸류 오버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 그죠? 요거는 그렇죠. 리턴 밸류 오버 요거는 조금 다르겠다 해석할 수가 있겠네. 나중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할게. 방금 생각났다가 일단 보류했습니다. 생각났던 내용을. 자, 그것이 맥스 컨커런시고 다음에 ordered false가 있어요. ordered false인 경우
아, 근데 요거 먼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죠. 맥스 컨커런시가 속도를 수로 비교해보자는 거죠. 속도. 어떤 속도냐니까 태스크 어싱크와 어싱크와 대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 이 중에서 어떤 게 빠를까요? 이 중에서 동작 속도는 빠른 게 뭐가 더 빠르죠? 이 중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부하 문제를 떠나서 속도만 따진다 그러면은 항상 얘가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니까 얘는 실행 속도, 그래서 실행하는 프로세스의 수에 제한이 없고 얘는 프로세스의 수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빠를 수밖에 없죠.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돌리니까. 하지만 얘의 단점은 뭐냐니까 컴퓨터가 다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한정 짐을 싣다 보면은 차가 실을 수 있는 무게 이상으로 화물을 싣게 되면은 그 차는 주저앉아 버리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스크 싱크. 어쨌거나 짐을 싣는 거는 얘가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죠. 얘보다. 얘는 적정량, 그 차가 실을 수 있는 양만큼만 화물을 싣는 거예요. 속도 면에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또 얘기할 만한 게 있는데, 오덜더의 경우입니다. 오덜더. 오덜더 폴스가 좀돼 있어요. 그죠? 오덜더가 폴스인 경우가 있고, 트루인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오덜더, 폴스, 혹은, 또는 오덜더, 트루. 하게 되면, 오덜더 폴스나 트루를 한다고 한다면은, CPU 코어가 4개인 경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코어가 4개입니다. 지금 현재 코어가 생각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코어가 4개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태스크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처리하려고 하는 태스크가 예를 들어서 뭐 30개가 있다. 잘못 눌렀군요. 제가 태스크 숫자가 3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 으로 진행한다고 하죠. 진행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4개가 끝마치면 4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라 4개 중에서 먼저 끝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4개를 시작합니다. 4개를 시작해서 4개가 진행되죠. 근데 그중에 하나가 먼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가 종료되고 세 개가 지금 아직까지 진행도로 동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거나 하나 끝났죠. 그러면 하나를 플러스합니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를 해서 여전히 다시 네 개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번에 두 개가 끝난 거예요. 두 개가 네개 중에서 두 개가 끝났어. 그러면은 동작하고 있는 건두 개가 동작하고 있는 거죠. 남았죠? 여기서 또두개 끝났으니까 다시 또두 개를 추가합니다. 두 개를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또네 개가 동작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요 과정을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하니까 태스크가 서른 개니까 서른 개를 다 채울 때까지. 서른 개를 마칠 때까지. 때까지. 예. 이게 뭐냐니까 오덜드 폴스인 경우입니다. 그죠? 오덜드 폴스. 그러니까 순서 끝 서른 개 마치는 것에 순서에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세개 중에서 만약에 세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한참 뒤에 끝나겠죠. 한참 뒤에 끝나는 동안에 다른 것들이 이미 들어와서 끝나고 들어와서 끝나고 들어와서 끝나고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오덜드 트루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순서가 있어야 돼요. 이 서른 개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4개를 처음에 30개가 있죠. 30개에서 4개를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30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하고 그런 다음에 이 4개가 끝났을 때 4개가 다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또 다시 4개를 추가하는 거예요. 4개를 추가 플러스 하는 거예요. 또이 4개가 다시 끝나고 그러면 또 다시 4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니까 30개가 끝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태스크들 간의 순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태스크 ordered true와 false의 차이점입니다.
테스트 그 중에서 순서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경우와 순서가 필요 없다에 따라서 옵션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테스트가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킬 테스크. 킬 테스크는 타임아웃 됐을 때 기본적으로 5초입니다. 5초. 무한정 테스크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5초 동안 기다렸다가 5초 내에 끝나지 않으면 그럴 때는 킬 테스크란 말입니다. 원타임아. 이게 옵션입니다. 그죠? 킬 테스크. 그 테스크를 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예제가 또 하나 돼 있는데 요거는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